지연, 우린 어딜 쳐다봐야 되니? 지연, 지연아, 만편하게 해줘. 쉽지 않네요. 아니, 제가 딱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야, 한창 동생인데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서 그런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네, 뭐요? 티아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티아라는 해체 안 했습니다. 아, 해체한 거 아니에요? 해체 안 했어요. 저희 해체했다고 안 했는데 해체. 하신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해체한 거 아니에요? 해체 안 했어요? 아, 근데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아니, 설마요. 지연 씨. 아, 지연 씨. 자, 지연 씨. 얘기 끝났으면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 아, 죄송해요. 그냥 끝이에요? 각오 한마디 해줘요, 각오 네. 한마디. 아, MC. 빈스의 상징이 또 열애설과 제도약이라고 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서 네. 제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연 씨, 네. 네.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그럼 제도약 쪽으로 하실 거예요? 열애설 쪽으로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제도약으로 가요. 제도약이요. 네, 저도 오늘 빈스를 통해서 네 제도약. 제도약으로 가겠다. 치고 나가겠습니다. 제도약. 네. 자, 봉투. 시들지 않는 노래로 데뷔한 국내 최정상급 락커 사슬, 3인 웃어도 눈물이 나 등 여전히 노래방 차트에서 결코 시들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중이라죠. 버클리 음대는 무려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도 나는 가수다의 섭외 요청에 학업을 접고 귀국했지만 죄송합니다. 히트곡까지 같이 접은 건가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요즘은 집에서 섀도우복싱을 즐기며 검도 자격증까지 땄다는 가요계 종합 무술인. 아직도 이분을 룻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성은 서문이요. 이름이 탁인 데뷔 20년 차 가수 서문탁. 아니, 서인영 씨, 심지어 본인이 왜 센 이미지인지 모르겠다면서 콕 집어서 지연이한테 한번 물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연아. 네. 갑자기. 네. 얘기 좀 해줘. 진짜 한번 얘기해줘요. 왜 이렇게 손을 덜덜 떨어지는 거야?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저희 같이 잠도 자고, 예, 영어 볼 때 저희 많이 같이 있었어요. 아, 세 분이서. 네. 제가 10대 때 이제 언니를 처음 봤거든요. 네. 그거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첫인상은 무서웠어요. 첫인상은 좀 있었다. 네, 카리스마가. 네. 알고 보면 제 언니 너무 속이 여리고, 의리 있고. 맞아. 네. 정말 잘 챙겨주고 동생들한테 정말 잘해줘. 언니 왜 무서워요? 지연 씨 얘기하면서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나 여리고 나 로봇인 줄 알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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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킨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지연 씨 손은 밑에서 아, 계속 언니 그러니까 그걸 바로 옆에서 보잖아. 근데 뒤에서 발에 걸리는 거야. 지연아 솔직히 나 진동 온 줄 알았어. 핸드폰 들고 온 줄 알았다. 이게 떨려가지고 이분도 박수 한번. 박수. 무려 10년 만에 토크쇼 출연이시네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토크쇼가? 그럼 최근에 방송을 안 하신 이유가 섭외를 안 해주시니까 방송을 안 하죠. 기죽지 마라. 할 얘기 다 해. 그럴 수 있지 뭐. 심호흡하고. 사실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이제 약간 소개를 할 때, 하실 때. 네. 저를 보통 밟지 않거든요. 건드리지 않는데. 부끄럽다. 오늘 조용히 예쁘게 하고 가야겠다. 아, 정말. 네. 딱 밟으시길래, 아, 그래.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 조심 마. 조심 말고. 조심 마. 이제 시작이야. 가죽 장갑 끼고 나왔어. 놓쳤네. 갈게요. 얼굴 빨개졌어, 지금.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위아래 업기로 유명한 김숙 씨가. 뭐야, 우리랑 한 배야. 김숙 씨가 없잖아요. 무려 3살 어린 본인에게 언니라고 부른 적이 있으시다고. 내가 방송에서 여기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을까? 언니, 할 수 있어. 언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되게 힘을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만 불편해 죽을 뻔했지 나중에는 괜찮았다. 근데 아직도 저는 아직도 불편해. 아, 나 두 번 아직도 저는 나는 아직도 할 때 지연의 얼굴을 봤어. 저 왜요? 그만 말아. 확실히 나도 그만 말아. 지연아 얘기 좀 해줘. 근데 진짜 얘기하래. 지연아 아까 우리
얘기했어. 아, 언니 잠깐, 언니 너무 내 옆에 가나요? 못하겠어. 지연아. 나는 진짜 지연 씨를 보고 안 웃으려는데 서희연 씨 자꾸 지연아. 지연아. 내 얘기 좀 해줘. 그때 할 때마다. 지연 씨가.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아니, 지연아. 아니, 정말 언니 마음은 안 그런데. 지연아. 얘가. 얘가 왜 이러나. 조금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떤 말로 그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제가 한 행동은 뭐라 그랬든 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그 부분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어리석었고 좀 이렇게 바보 같은 부분이 있구나. 아 제가 그때 어쨌든 좀 많이 그 모든 게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촬영 진행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커피숍에서 그 한 3시간을 쭈그리고 자다가 쫓겨났거든요. 3시간 자다가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4시간을 기다려야 아유. 하고 지쳐있던 상황이었고 에, 제 정신이 보통 그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제 매니저한테 말이 나가다 보니까 저격을 해서 막 그렇게 욕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전 상황이 있는데 그건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다 서로의 입장과 보호를 또 해줘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왜냐면 그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먼저 전화가 왔어요. 네. 언니가 걱정돼가지고 그 너무 고마웠죠. 아니 저도 그 친한 작가예요. 작가인데 효진 씨랑 계속 연락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또 언니 걱정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답답하다고 자기가 내가 나가서 얘기해줄까 막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이제 언니가 또 제일 친했었으니까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제 한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막 그렇게 되니까 좀 당시 진짜 좀 저도 힘들었죠.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요? 네,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병원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언니한테 많이 의지도 하고 좀 상담을 또 못 받겠는 거예요. 왜요? 왜? 아, 또 이름이 또 거론돼야 되잖아요. 아. 딴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게 그냥 그게 다 싫어요, 저는 그냥. 아.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 행동은 제가 잘못했는 거니까. 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약 먹고, 네, 좀 사람들 안 보고. 근데 이제 좀 뒤쪽에 언니를 만나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언니한테 사실. 네, 제가 힘들 때 가장 많이 옆에 있어줬고. 진짜 그 힘들 때 자기 식구가 딱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가장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이산정 씨. 이산정 씨도 사실 힘들었을 텐데 그때. 약을 좀 줄여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또 소영 언니도 이제 워낙 소영 언니랑 고소영 언니도 이제 뭐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지연이한테도 동생이지만 제가 동생이 잘 없는데 지연이한테도 감동을 받았던 게 제가 진짜 멍하니 맨날 집에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고 있었대. 네. 근데 초코 케이크 사들고 왔어요. 언니, 안 떨리죠? 이제 입가 안 떨려. 제가 사실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안 했어요. 연락도 안 받았고. 혹시나 괜히 연락하고 네. 막 이러면 부담감 좀 이럴까 봐. 또 사람들이 쟤랑 왜 친해? 그리고 똑같은 애야. 뭐 이런 말 할까 봐 제가 더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지연이 갑자기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언니 달달한 거 먹어야 돼요. 맨날. 근데 그때 지연이도 힘들었던 때였어요? 기억해요. 근데 이게 참 끈끈하다. 갑자기 지연 씨 울려고 그래. 힘들었는데. 더 힘든 사람을 위해. 맞아.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감사한 사람인 게 어쨌든 각자 다 힘들잖아요. 각자 인생. 근데 힘든 친구, 그러니까 동생, 언니가 저를 더 챙긴다고 막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고 막 저 걱정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고마웠었어요, 저는. 지은 씨는 그때 어떤 생각 가지고 초코케이크 사갖고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말 한마디보다 옆에 있어주는 게 좀 더 힘이 될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 근데 그때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서윤 씨가 더 힘들어 보이니까. 하는 얘기하러 갔는데 이 언니가 더 힘들어 보이니까 알고나지. 아, 그리고 나쯤 돼서야 정말 몇 개월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나 그때 힘들어. 아, 근데 그치. 정말 언니로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결론적으로는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아, 이런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아요, 이 시간.